Times. 네, 쉐입은 똑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세부 디테일이 많이 다른 샤벨입니다. 네, 아주 바디에 재밌는 장난을 쳐놨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름이 카멜레온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오일렉이랑 그리고 네. 픽업 때문에만 가격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색상을 까보니까 색상도 여기에서 분명히 옵션가가 붙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화려한 지금 보면 여기 보이는 이제 색상이 나는 빨간색이 좀 많이 보여. 네. 지금 보이면 여기 보이는 색상이 빨간색도 있고요. 자주색도 노란색, 있고. 자주색, 보라색, 약간 검은색에 금색도 좀 네,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노란색 금색 계열이고요. 저는 자주색이 많이 보이는데. 네, 자주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색상이 저기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JP 모델 있잖아요. 뮤직맨의 그렇죠. 네, 존 페트루치 모델에도 이런 느낌의 화려한 네, 카멜레온 색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파란 계열에 가깝다면 이건 좀 붉은 계열에 가까운 카멜레온이네요. 저는 아까 저 멀리 스탠드에 세워졌을 때 좀 검은 계열 제 각도에서 그냥 새까만색으로 보여서 그냥 검정색이구나 네. 이랬다가 그렇죠.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색상 옵션이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옵션의 변화들이 199만 원의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괜찮으시죠? 네. 아, 뭐, 건강하세요? 네. 네. 제 책임하면 보통 중간에 끊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가는 건데. 네. 제 책임만 듣고 바로 이어서 네. 왔죠. 네. 아주 타이밍 아주 좋으시네요. 네. 프로모드 산디마스 HH 험험을 오늘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험험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메이플 쉘핑크 네. 모델이었죠. 78.33으로 딸기 크림 오레오 오토바이 정비소 누나 좋아하는 서핑샵 수줍음 총각 네, 네 수줍음은 많지만 일은 잘한다 이런 평가를 그렇죠. 받았던 기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게 될지 궁금한 게 일단 가격도 다르고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맞습니다.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가성비나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생길 것 같아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99만 9천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4.07kg, 두께는 44mm, 12프레트 뚜레는 74mm입니다. 엘더바디에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네. 오일 피니쉬예요. 넥은 메이플의 오일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헤드 머신의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락킹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네요. 지판은 메이플,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혼합 공률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전부 프렛이고요. 픽업은 커스텀 세이머던컨이에요. 네. 네. 브릿지 픽업에 풀 슈레드 SH10B가 들어가 있고요. 넥 픽업에는 알리코 2 프로 APH1N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에 노로드 톤이 있는데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가능해서 총 6개의 톤을 들으실 수가 있죠. 3 포지션 할 때 포지션 1에서 브릿지 픽업, 2에서 보스 이너 코일, 3에서 넥 픽업이고요. 스플릿이 적용이 되면 포지션 1에서 브릿지 아우터, 포지션 2에서 보스 아우터, 3에서 넥 아우터가 됩니다. 브릿지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가볼게요. 팬더고요. 제일 따뜻한 느낌 아닌가요? 그죠. 아니 이게 물론 이 소리는 아닌데 요건 아닌데 1단이 되게 따뜻했고 1단 칠 때 순간적으로 깁슨 사운드가 되게 생각이 났었어요. 1단은 오히려 가장 팝적인 사운드예요. 그죠. 이게 좀 저기 좀 편차가 레인지가 넓네. 네, 톤 변화성이. 오 이거 이따가 벨턴 체크 해볼 수 있겠다. 리듬 아주 좋아요. 직업이 확실히 다르네. 다 되죠. 오우. 이거 레스폴 같아. 따뜻하고 힘 좋고. 나 알았어. 이거 그 서핑샵 사장님이야. 맨날 그 정비 사장님이랑 둘이 그 앞에서 맥주 먹는 서핑샵 사장님.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옷 화려하게 입는 거 좋아해. 총각은 또
좋아하는데 일 열심히 하고 수줍어 하면서 누나 보면서 일 열심히 하고 사장들은 둘이서 이제 나가서 둘이서 노는데 이 사장님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녀. 맥주 먹고 있구나. 그죠. 이거는 맞네요. 애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맞네. 아 마셜에 붙으니까 그냥 스트랙 같은 소리가 또 나네. 탄력이 있어서 좋은데? 진짜 이건 리듬소, 그러니까 완전히 네. 지금까지 그냥 샤벨에서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깁슨과 팬더가 공존하는 느낌. 그죠. 네. 탄력이 있어요 소리에. 오 짜다. 여기서 그냥 톤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마샬에서. 나오죠. 벨톤 나옵니다. 오 예스. 이거 앞으로 이 풀면도가 되나 안 되나를 보고 좀 판단해야겠다 이제. 그러게요. 벨톤이 좋네요 오늘. 잘 만들었네. 네. 다 좋아.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픽업에서 오는 그 그죠? 톤 가변성이.
좋습니다.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자, 오늘 다른 했던 앞에 세대랑은 전혀 결이 다른 느낌의 사운드를 내주네요. 확실히 픽업이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초코 크림 오레오. 초코 크림 오레오. 네, 그 서퍼 사장님. 서퍼집 사장님이 맞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현역 선수 시절에 전 세계 챔피언이었네. 아, 그러네. 지금은 그냥 아저씨인데. 그래서 어쨌든 줄여 보면은 현역 시절 세계 챔피언이었던 서퍼집 사장 아저씨. 알겠습니다. 왕년이 좋았던. 네, 왕년이 좋았던. 네, 좋습니다. 오늘 그 한 줄 평 빨이 좋아요. 좋아요. 아.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일은 안 하지만 돈은 잘 번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네. 좋다. 맞아. 얘는 뭐 그 일할 필요가 없어. 저게 많아서 네. 실제로 좀 돈 벌 수 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0.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에서 총점 79, 78.33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셋이 지난 시간이랑 총점이 다 똑같아요. 76, 80, 79. 지난 시간 똑같은데 항목은 다 달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가 하나 다
다 똑같아. 아, 그렇구나. 다 똑같아. 아, 역시 네. 서퍼집 사람들은 다 똑같았네요. 아, 되게 신기합니다. 서퍼집 식구들. 네. 서퍼집 식구들은 뭐 사장님이나 뭐 직원이나 네, 일단 디테일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점수 같았어요. 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은 안 하지만 돈 잘 버는 사장님과 수줍음 많지만 일은 잘하는 알바의 꿀 조합.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프로모드 산디머스 스타일 1 험험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모델의 커스텀 픽업 모델까지 오늘 아주 산디머스를 제대로 잘 봤네요. 몰아서 재밌게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 혼자 따로 출전한 소칼입니다. 네. 서던 캘리포니아 소칼 스타일 1 험험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모델 다음 시간에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은정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